오늘은 부천 카세타 골목 마지막 집으로 돈가스 집에 찾아왔는데요. 이 돈가스 집에 대해 소개해 드리자면 2019년 돈가스 집을 오픈하셨는데요. 계속 떨어지는 매출에 가게세도 밀려 힘들어 하셨죠. 백 대표님과 돈가스를 맛보다 뭔가 부족한 평가에 연돈에 다녀오시길 제안했고 고민을 거듭하시다 마침내 연돈으로 가셨는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찾아가 봤습니다. 영업시간은 점심 11시 30분부터 15시까지, 저녁은 17시부터 재료 소진시까지이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무예요. 도착 후 대기자 명단을 적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가게 한켠에 만화 원피스의 대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전에 많았던 메뉴는 싹 사라지고 등심 돈가스 한 가지만 있었는데요. 8,000원입니다. 등심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구성은 간단하게 돈가스와 샐러드, 소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찬으로는 깍두기와 단무지가 나옵니다. 일본식 돈가스이고 고기가 아주 두툼했고요. 접시를 보는 순간 연돈이 생각났어요. 연돈처럼 소스에 겨자가 있고 깨도 많은 편이네요. 손님들 모두가 열심히 섞으셔서 저도 엄청 열심히 섞어봅니다. 단면을 보면 육즙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연돈에서 좀 덜 배우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먼저 국물을 먹어봤는데 간간하고 많이 달지 않은 맛입니다. 샐러드 소스가 맛이 강해 보였는데 먹어보니 흑임자 소스 맛이 강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돈가스를 먹어봤는데 튀김옷이 얇은 편이라 바삭한 느낌은 크지 않지만 퍽퍽하지 않고 씹을 때 너무 부드러웠어요. 비계를 싫어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이번엔 소스에 찍어 먹어봅니다. 고기 자체도 맛있지만 소스와의 궁합도 좋았습니다. 참 부드럽다고 해서 바삭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연돈처럼 빵가루 입자가 크지 않아 덜한 거지 겉의 바삭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게 고기와 튀김옷 사이에 반죽이 있는데 쫀득한 식감에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8,000원이라는 금액이 아깝지 않은 돈가스였고 편안한 가게 분위기와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웠고요. 연돈까지 가신 사장님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딱히 맛으로는 단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전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에피소드의 소리가사